한 잔 따라줄 수. 제가 한 잔 해라. 꿀꿀꿀꿀꿀. 감사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 어우 시원하다. 식사는 다들 하셨습니까? 여기다 여기. 오늘 여기 갈 건데 물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작업실을 근처에 찾다가 일로 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여기는 여기 사모님이 라이브할 때 한번 오셨더라고. 두 번 오셨나? 채팅을 하시면서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보고 계시던 시청자분 중에도 여기 와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그 손님하고 갔는데 괜찮더라 말씀도 해주셨고 여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 회 뭡니까? 아, 그 참숭어. 참숭어. 그 다음에 여기 멍게 들어가 있고 무 있고 참기름 냄새 나고 음식이 싸고 시원하게 좀 맛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만 원이요? 네. 특초밥도 만 원이에요? 네. 초밥도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초밥이 저기 특초밥이 만 원밖에 안 하네요. 그거 한번 주세요. 아, 예. 예, 그 어떤 건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빈속에 먹는 소주는 최고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대 눈동자의 건배. 짠. 달다 달다 달아. 특초밥. 96년부터 하신 사장님의 경력. 그때부터 가격이 똑같답니다. 특초밥 만원. 네, 시원하게 좋죠. 이건 넣어야지. 사리 만원이면 가성비가 좋네요. 여러분 막 푹푹 퍼먹는 맛으로 먹어야 되잖아. 그 다음 반찬은 생선조림 나오고 김 나오고 어묵 나오고 김치 나오고 완두콩 이렇게 나와요. 초밥 하나 먹읍시다. 간장 쑥 찍어가. 초밥 떴다. 빤. 찌기네. 아, 좋네. 한 잔 따라줄 수. 제가 한 잔 해라. 꿀꿀꿀꿀꿀. 감사합니다. 따라주고 싶다, 정말로. 자, 무. 지금 저 어머니들, 어머니, 빠마 똑같은 스타일로 오신 어머니들 여섯 분 오셨네. 전부 같은 미장원 다니시나 봐. 광안이 봤어요, 여러분. 아니, 가성비 좋네요, 이제. 아우 시원하다. 댓글에 달렸는데 형님 저 25살 구독자입니다. 초심 잃으셨네요 이러더라고. 왜 또 초심 잃었다 그러지? 이 생각을 했는데 술 먹방 왜 안 하냐고 빨리 해달라고 댓글 다셨더라고요. 25살 구독자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한 번 더 파이팅 해야 되겠다. 나는 술을 먹어야지 되는 뭐 팔자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잔 올릴게요. 짠.